오늘은 진짜 요청이 많았던 저희 가방 소개 영상인데 갖고 있는 미니백들을 다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미니백 중에서는 이미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잘 메고 있는 그런 가방들을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추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가방은 드메리엘이라는 가방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몇 달 전에 구입을 한 건데 겨울에 구입을 했죠, 제가. 독특하게 가죽이랑 캔버스가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흐물흐물한 캔버스 재질이 아니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박스 모양으로 도시락통 같은 그런 모양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쉐입이 딱 잡혀있는 이런 가방이에요. 귀여운 점은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처럼 스트랩이 달려있어요.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되게 귀여운 느낌이 확 살더라고요. 진짜 도시락통 같기도 하고 너무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캔버스가 섞여 있으니까 편안한 느낌? 너무 꾸미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서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괜찮은 가방이더라고요. 수납은 지퍼를 열면은 이렇게 옆구리에 고정력 있게 천이 딱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가방인데 조금 불편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수납 공간은 은근히 넉넉해요. 가방 너비가 은근히 있는 편이라서 쿠션, 지갑, 핸드폰, 에어팟 뭐 등등 이런 정도까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뒷부분을 보면은 얇은 뭔가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자주 꺼내 쓰는 뭐 교통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얇은 핸드폰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부상이신 분들까지는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은근히 수납력이 괜찮아가지고 필요한 물건들만 딱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게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좋았던 거는 가방 밑쪽을 보면은 이렇게 고정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딱 안정감 있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을 때 딱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고정력 있게 딱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가방이 흐물텅 흐물텅 막 되게 힘없이 픽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박스의 이 견고한 느낌 그대로 딱 서 있는 느낌이라서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가방을 보면은 그냥 귀여워요. 대체로 아이보리나 브라운, 화이트, 블랙 이런 좀 모던한 톤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두 번째 가방은 오소이라는 브랜드의 미니 브롯이라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지 꽤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구입을 했고 꽤 써가지고 약간 기스가 나던지 이런 사용감이 느껴지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오소이에서 이 컬러가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살 때만 해도 이렇게 좀 콤비네이션 된 디자인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딱 원 컬러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만 있더라고요. 베이지 그레이? 그레이 베이지? 아무튼 이 색깔을 구입을 했었고 지금은 딱 베이지면 베이지, 라이트 그레이면 라이트 그레이 딱 한 컬러로만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구입을 할 때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디자인이 좀 독특하거든요. 이 스트랩도 옆구리 뒤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붙여져 있어요. 가방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매게 되거든요. 데일리하게 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또 좋은 가죽이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구입을 했는데 정말 제가 그때 안 샀더라면은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저의 데일리백 중에 하나로 진짜 잘 메고 있고 색깔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색깔이 회색기가 많이 섞인 듯한 되게 톤 다운된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이 가방의 존재감이 그렇게 튀지가 않더라고요. 디자인은 독특하더라도 진짜 편해요. 왜냐면 이 디자인 자체가 여기를 잡고 땡기고 닫고 땡기고 닫고 물건을 꺼낼 때도 진짜 빨리빨리 꺼낼 수가 있고 안쪽에 수납 공간을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만두백 형식의 그런 디자인 같기도 한데 넓은 듯한 이런 공간이랑 깨알같이 안주머니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은근히 수납력이 괜찮아요. 너무 크고 각진 물건만 넣지 않는다면은 물건들도 꽤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재질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좀 잘 긁히는 게 흠이긴 해요. 와,
막 부딪히는 대로 다 흠이 나는 건 아닌데 가끔 너무 급해가지고 막 허버허버하게 막 이렇게 딱 열게 되면은 손톱이 좀 길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거칠게 터프하게 열면은 이렇게 손톱 자국이 좀 이렇게 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가방이나 뭐 물건을 보관 같은 거를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잘 이렇게 하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좀 관리를 못한 것도 있는데 흠이 조금 이렇게 잘 진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메탈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색깔이 굉장히 빈티지한 좀 색깔이에요. 세련된 느낌이라고 할까나? 스트랩도 넓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라서 어깨에 이렇게 메었을 때 되게 편안하거든요. 가방이 이렇게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딱 드는 또 이렇게 크로스로 맸을 때가 되게 귀엽거든요. 부드럽고 통통한 카스타드 빵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이것도 컬러가 꽤 다양해요. 막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고 레드도 있나? 뭐 아무튼 컬러가 되게 많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꽤 넓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컬러도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품은 이렇게 통통 튀는 컬러감의 가방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치 에인절스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이 브랜드 자체가 되게 캐주얼하고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의 브랜드예요. 제가 가방을 그렇게 튀는 색깔들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빨간색은 꼭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빨간색 가방은 은근히 갖고 있으면은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가끔 가다가 옷이 너무 밋밋한데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진짜 딱 빨간색 가방을 포인트로 하나만 맺어도 그 룩이 좀 더 확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저는 봄, 여름 같이 따뜻한 계절에는 좀 컬러감 있는 옷들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그런 옷들에는 또 이렇게 가방까지도 컬러감이 있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이 빨간색 가방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사이즈가 딱 제 손바닥만 해요. 하지만 반전이 있다면은 너비가 꽤 통통한 편이에요. 이름이 파니니백이거든요. 그 먹는 파니니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파니니백이에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진짜 파니니 같아요. 생긴 게 딱 사이즈는 되게 작아 보여도 얘가 약간 작은 고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수납력이 되게 괜찮아요. 이 앞에랑 뒤쪽에는 똑같은 사이즈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제가 아이폰 10? 11인가? 11이죠 이거. 아무튼 제가 아이폰이 최신 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쏙 들어가요. 아주 맞춤 듯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가운데 부분도 이것도 약간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느낌인데 여기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꽤 이렇게 좀 넓은 편이어가지고 이런 립 같은 거 넣기 딱 괜찮더라고요. 지갑이랑 쿠션이랑 에어팟 다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좋은 점은 이게 인조 가죽이라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10만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W컨셉에서는 세일가로 8만원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8만원대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형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끈 부분도 이런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유연하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인조 가죽이라 그래서 뭐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가방이 사이즈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깜찍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분들 이런 분들이 짐 너무 많지 않은 날에 이렇게 메고 다니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 대학생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긴 했지만 작아 보이지만 수납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저는 대학생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가방이에요. 세 번째 가방은 이 에크루라는 브랜드의 하프문 백이에요. 이름 그대로 반달 모양의 이렇게 둥근 쉐입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가방인데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서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혼동을 당하는 아주 손쉬운 소비자가 됐어요. 진짜 인스타그램으로 영업을 당해서 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이 가방도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또 눌러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이더라고요. 제가 가죽으로 된 제품을 아예 불매까지 하는 그런 건전한 소비자까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 이렇게 에코 가죽으로 된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안도감을 갖게 되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88,000원인데 79,000원대에서 W컨셉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가방은 다 더블 컨셉에서 구입을 했네요. 이건 저만의 쇼핑팁? 팁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너무 소소하지만 가끔은 브랜드 그 공식 홈페이지보다 더블 컨셉 같은 그런 편집샵에서 할인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이 제품들 원가보다는 세일가로 거의 다 구매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초반대? 그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되게 괜찮지 않나요? 가격이? 그리고 퀄리티가 되게 깔끔해요. 그 인조 가죽이지만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천연 가죽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옆구리에 이렇게 마감 처리라던가 박음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진짜 흠잡을 데 없이 되게 깔끔하고 지퍼도 되게 부드럽게 열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안쪽은 되게 평범해요. 평범한 검정색 폴리 재질의 안감으로 되어 있고 스트랩 부분을 보면은 세 가지 펀칭이 되어 있고 벨트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딱 안정감이 있는 그런 길이를 찾아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이 컬러가 막 엄청 흔한 컬러까진 아니잖아요. 정석의 브라운 컬러도 아니고 정석의 그레이 컬러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이지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컬러일 수도 있는데 은근히 모든 옷에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데일리백으로 손색이 없고 무엇보다 어깨에 이렇게 메었을 때도 이것도 안정감이 최고입니다.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가방들이 좀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안정감이 있고 그냥 진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정말 최고예요. 가성비 좋은 가방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두둥. 마지막으로 큰 사이즈의 가방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가방에 많은 걸 갖고 다니지는 않아요. 저는 밖에서 수정 화장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물건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간소하게 갖고 다녀서 저는 작은 사이즈의 가방들이 많기는 한데 요즘에 좀 큰 사이즈의 가방을 하나 마련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다가 요 제품을 딱 발견을 했어요. 호제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 그랜드 호보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크기가 크기도 하고 또 천연 가죽이어가지고 가격대가 앞서 보여드린 가방들보다는 조금 있는 편인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또 세일 특가 때 구입을 하게 되어서 이게 원래 30만원대인데 저는 10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괜찮죠? 디자인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넝마? 넝마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에코팩스러운 디자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딱 앞쪽에 아 나는 평범한 그런 에코백들이랑 달라 하는 포인트가 딱 있죠. 메탈 링이 이렇게 딱 달려있고 단순하지만 은은한 포인트가 있는 좀 고급스러움을 추가해주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방을 멜 때 항상 요 디테일이 앞쪽에 오도록 일부러 이렇게 매요. 여기가 보여야 예쁘거든요. 안쪽도 되게 단순하게 그냥 쫙 이렇게 수납해라 하는 그런 공간이 딱 넓게 있고 단순하게 작은 안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이 가방을 여닫는 이 디테일 부분이었어요. 묶을 사람은 묶으세요 하는 그냥 끈이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묶는 게 저는 딱히 예쁘지도 않고 오히려 좀 거추장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저는 그냥 안 묶고 다니거든요. 근데 차라리 여기가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저만의 바람이 있긴 한데 이 디테일을 뛰어넘어서 그냥 저는 되게 편하게 들 수 있어서 저는 만족을 했던 가방이고요. 뒤쪽도 뭐 별다른 디테일 없이 그냥 이렇게 평평하고 맨질맨질한 가죽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짐승의 그 살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무광이지만 은은하게 이 텍스처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고 무겁다. 근데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살짝 무게감 있는 정도? 존재감이 있는 정도? 그런 정도고 아직은 제가 노트북을 넣어보진 않았는데 노트북도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평소에 뭐 노트북이나 파일 같은 거 이런 짐이 많으신 직장인 분들한테 진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정말 안성맞춤인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한 번 살 때 좀 괜찮은 고급스러운 그런 퀄리티의 가방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 장만을 하시면은 몇 년 동안 진짜 질리지 않고 꾸준히 나의 필수템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호보백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정가는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세일 때를 이렇게 잘 노리다 보면은 진짜 딱 되게 괜찮은 가격에 세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찬스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많이 애정을 하고 있는 저희 데일리백들을 소개해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취향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쌰! 이보도 빠빠이! 오! 저기 봐봐 이보. 이보 아니